이것은 이 작품은 1986년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. 각종 전시 나갔던 작품인데 재료는 석고인데 산화철을 묻혀가지고 색상을 내고 생선뼈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용투름하면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양이죠. 이 뼈는 뼈가 이 생선뼈가 가지는 이걸 갈치뼈에서 모티브로 얻었는데요. 갈치뼈가 살을 발라내고 난 다음에 그 갈치뼈를 봤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모든 살이라든지 지방 덩어리 모든 것들 다 제하고 남은 가장 마지막 남은 것은 뼈. 뼈는 모든 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던져버리고 가장 진실한 것을 또 골절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가장 기초이면서도 진실한 것, 거짓이 다 제거된 것, 허위 뭐 거기에 지방 덩어리 모든 살들이 다아그 제거된 다음에 그 적나라하게 골절을 보이는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살이 붙어 있는 생선하고는 이 뼈가 어떤 구조물 속에서 이렇게 용투름 치면서 나오는 또 인체뼈와 같이 인체뼈도 같이 연결돼 있죠. 생선뼈가 어떤 그 가운데 어떤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용투름 치면서 밖에 세상으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죠. 인체뼈와 생선뼈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입니다. 1900, 1888, 86년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.